안녕하십니까. 박종철 TV입니다. 2021년 10월 7일 롯데 대 두산. 오늘은 저 원래 6월 7일 경기, 오늘 서스펜디드 경기 오늘 경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번에 6월 27일 날 롯데가 3-2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비가 내리면서 7회 초 1, 4, 2, 3루 시작을 했는데 오늘 롯데가 막 결론은 7-6으로 이겼습니다. 7-6으로 이겼는데, 오늘, 뭐, 저번에도 뭐 영상 올려드렸지만, 6월 27일도 올렸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올리는 건데, 오늘 박세웅이가 시즌 9승을 달성했습니다. 시즌 9승을 달성하면서, 뭐, 오늘 6이닝 2실점, 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오늘 뭐, 5안타, 무사사구, 그냥 5안타만 맞고, 삼진 3개 잡으면서, 시즌 9승을 달성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영상 올릴 때, 어저께 이겼으면 오늘 10승이 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어제 만약에 롯데가 이겼으면, 어제 원래 이기는 경기입니다. 원래 이기는 경기인데 어제 지버리면서 오늘 9승 달성했습니다. 뭐 박세웅이는 10승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박세웅이가 뭐 6월 27일 날 던진 거지만 좋은 피치, 뭐 결국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공격적인 피칭의 결정구 이런 거 잘해주면 좋은 투수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여튼 뭐 저 6월 27일 날 영상에도 남겼지만 하여튼 고생했고 시즌 9승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롯데가 7-6으로 이겼는데 오늘도 있지 않습니까? 아만 허파 뒤집어지는 경기였습니다. 허파 뒤집어지는 경기. 7회에 6회, 이제 7회에 오늘, 7회 초에 롯데가 있지 않습니까? 안치홍이가, 지금, 중전 안타를 때리면서 2타점을 올렸습니다. 중전 안타를 때리면서 2타점을 올리고, 5-2가 됐습니다. 5-2가 됐는데, 7회에 구승민이가 올라왔습니다. 구승민이가 올라와서, 폭투로 1실점했습니다. 주자 2사 3루인데 폭투로 1실점하고 8위에 최준영이 올라와서 1실점하면서 5-4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9회 초에 롯데가 또 안치홍이가 좌전 안타로 2타점 올리고 7-4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1-4-3루가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타스를 했습니다. 김민수 대타스를 했는데 대타 안 쓰고 삼진 당해버리고, 안중열 대타 쓰는데 대타 안 써서 삼진 당해버리고, 결국 9회 말로 넘어간 데 있지 않습니까? 김원중이 올렸는데 김원중이 오늘 컨디션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2실점 했는데 다행히 또 김민수가 실책성 플레이에서도 실책은 안 됐는데 오늘 롯데가 실책 한 개밖에 없지만 기록되지 않은 실책이 몇 개 됩니다. 오늘 솔직히 말해서 오늘 실책 아직 저기 안 나왔는데 기록되지 않은 실책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됩니다.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다행히 7-6 2-4-2-3루에서 양석환이 높은 볼에 배트가 나가주면서 다행히 이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잘한 거는 8회 초에 롯데가 2점 차로 이기고 있었는데, 무사 1루에 안중열한테 희생퍼드 됐거든요. 근데, 이거 빼고는 서튼 감독이 한 게 없습니다. 8회 말에 무사 1, 2루에 제가 최준영이 바꿔야 된다 했거든요. 안 바꿔가지고, 결국 운이 많이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9회 초에 무사 1루에서 정훈한테 희생펀트 내렸는데 이것도 빗 맞은 게 또 2루타가 됐습니다. 2루타가 되면서 갔고, 그 다음 9회 1-4-3루에서 김민수 대타 쓰렸는데 대타 안 쓰고, 9회 초도 2-4-3루에 정복은 안중열 대타 쓰렸는데 대타 안 쓰고 쭈르륵 삼진 당하고 결국 9회 말에 김민수 대타 안 쓴 게 결국 수비실 기록은 이게 기록이 된 겁니까? 빠져서 그런 거, 이 투수 실책으로 들어간 거, 김민수 실책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베이스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가면 이게 되고, 제가 오늘은 제가 아프리카 TV도 하면서 유튜브도 같이 중계를 했거든요.
실시간. 유튜브는 화면을 못 내보냅니다. 화면 내보내면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는 제가 라디오를 듣는 생각으로 보시라고 하니까 그럼 알았다 해가지고 유튜브와 같이 동시 생중계를 하거든요. 와 정말 진짜 투수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최준용이 오늘 컨디션 안 좋았고 김원중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마무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컨디션이 안 좋다고 안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롯데가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1승 1승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죠. 당연히 바꿔야죠.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면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서스펜디즈 오늘 이거 첫 경기 져버렸으면 있지 않습니까? 더 힘들어졌습니다. 최준영이도 오늘 컨디션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최준영이도 그렇고 김원중이도 그렇고 뭐 신도 아니고 사람인데 컨디션 안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보고 감독이 교체를 해줘야죠.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아까 최준영이 올라올 때 보니까 김원중 혼자 있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최준영이 니는 그냥 컨디션이 뭐 좋으면 던지겠지만 좋든 안 좋든 그냥 니는 1이닝 막아라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점을 안 하면 컨디션 좋으면 제일 좋겠지만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냥 1이닝 막아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점해도 상관없으니까 막아라 이 말입니다. 중간 개투진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8회 말에 있지 않습니까? 페르난데스한테 맞은 타고 있지 않습니까? 와 한동희가 잡아줘서 다행이지 그가 역전도 했습니다. 역전. 그러면 최준영이 지금 몸관리 잘해가지고 신인왕 받아야 되는데 신인왕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 2점 3점 제가 봤을 때는 페르난데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맞아서 또 던지게 하는 게 서튼 감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경기를 할 거라고. 대타 쓸 때는 대타도 안 쓰고 투수 교체해야 될 교체도 안 하고 만약에 9회 초에 김민수나 이렇게 대타 쓰고 1점 냈으면 김원중 올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김원중이 지금 오늘 경기가 서스펜디드 경기 끝나고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 경기 있지 않습니까? 아 참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는 거 보면 대타는 김민수 막 왜 계속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인업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정훈 희생펀트 대라 해도 안되고 지금 정훈이가 타격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참 진짜 어떻게 라인업을 짤지 한번 보겠습니다. 2차전에 정말 와 정말 한심하고 한숨이 납니다. 이게 이렇게 경기를 어렵게 이겨야 될 경기입니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어렵게 합니다. 어렵게 선수들 힘들어지라고 너희들은 편하게 경기하면 안 되니까 어렵게 경기하라고 감독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정말 한심합니다. 진짜 하여튼 뭐 2차 다음 경기가 있으니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차기 감독으로는 박정태 전 2군 감독을 선임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성적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학기 선수 등번호 29번 꼭 영구 결번 시켜주십시오. 그 영구 결번 시켜주셔야지 팬들도 다 진짜 인정을 할 겁니다. 프로팀 롯데 구단을 인정을 할 겁니다. 당연히 해줘야 될 투수를 안 해주고 선수를 안 해주고 하면 안 됩니다. 롯데가 원래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선수들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거 사람 뭐라 해야 되면 괴롭힌다 해야 되나 야루다 뜻이 한국말로 뭡니까? 아 해줄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염장 다 질러놓고 해주고 그게 롯데입니다. 롯데 연봉 협상부터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야룰 거 다 야루면서 해줄 거면 기분 좋게 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사람 허파 뒤집게 만들어 놓고 그때 해줍니다. 참 진짜 제발 이 두 가지는 수용을 해주실 때까지 계속 경기 분석에 남길 겁니다. 남길 거니까 빠른 기간 내에 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이 영상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보면 꼭 좀 두 개 해주십시오. 수용을 해주실 때까지 계속 영상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거 영상 보시고 아프리카 TV 예.
아프리카 앱에서 XXLOTT XH 치시면 제 사이트 나옵니다. 거기서 별 모양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라이브 방송 시작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유튜브에도 라이브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하면서 유튜브에도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앱이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십시오. 뭐 화면은 못 보여드리더라도 라디오 듣는 것 같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뭐 텔레비 보시면서도 들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구독하신 분들은 좀 주변에 롯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많이 좀 구독 홍보 사이트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래 많이 데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좀 제 사이트에 구독 수도 늘어나고 사이트 홍보도 많이 돼서 롯데 구단을 빨리 볼 수 있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뭐 광고도 좀 있으면 붙으니까 좀 보실 때 뭐 건너뛰기 뭐 바쁘실 때는 건너뛰기 하시는데 여유가 시간 여유가 계시면 광고 좀 다 보시고 좀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익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구독자 수 그래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이지만 그래도 뭐 사람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늘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홍보, 구독 홍보 사이트 홍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 조회수 좀 많이 늘어나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이제 다음 경기가 있어가지고 경기는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지금 서스펜디드 경기는 롯데가 두산한테 7-6으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가 아니지 뭐 오늘은 10월 7일이지만 6월 27일 경기 서스펜디드 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음 경기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